여러분들이 얼마나 섭리가 바쁜지, 응?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부모 자식 간에 가족이다. 우리 천복궁에 이제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심정적인 측면에서는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형제예요. 그렇지만은 종적인 관계를 볼 때는 천복궁에 부모격에 우리가 있고 여러분들은 자녀격이에요. 그렇게 있다면 서로 어떻게 살고 계시고 일정이 어떻고 어떻게 얼마나 바쁘게 살고 나도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걸 공감을 해야 공명권에 들어가요. 무지하면은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다 사람이 무지가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사망권이에요. 옛날에 기원절 전에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됐어요. 근데 본연의 세계는요 몰라서 그랬습니다는 게 죄예요. 그리고 무지는 사망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절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지적인 것도 공부를 왜 하느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내 참부모가 누군지를 부모를 아는 게 효예요. 그러고 부모를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아버님께서 세상에 학박사들, 학장, 교수들 이렇게 다 앉혀놓고서 이 박사, 짜박사들이라고 그래요. 니네들이 하나님을 알아? 왜 눈이 두 개야? 왜 코게 두 개야? 그리고 응? 수수작용. 왜 창조했어? 이러면 아무도 모르죠. 눈이 두 개인 줄 어떻게 알아? 그래 아버님이 주체대상 설명하고 같이 한 방향으로 보게 하고 응? 뒤에 두 눈이 달릴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앞에?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두 마음으로 살게 돼 있는 게 아니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를 참부모를 모시고 살게 돼 있어. 이게 정답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으로 한 분야에 자기들이 박사라 하지만 짜박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 박사다 이거예요. 진짜 박사, 진짜 지적인 사람. 그거는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학력은 기도와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참부모를 만난 사람이 진짜 박사보다 낫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부부나 부모나 사는데, 응? 사랑하고 사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때 학력과 지위와 명예가 관계가 없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지고, 다 좋아 보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원절 이후에 더군다나 아버님 성화 3주기가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는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 내가 오늘은 교회 갔다 옵니다.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임은 좋죠. 근데 구체적으로 있는 심정기대가 안 됐어. 그러면 윤곽이라도 월요일은 엄마가 뭐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수요일은 뭐 한다. 그러면 아 화요일 날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아 우리 엄마가 오늘 교회 사역자 공부하는 거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공감하게끔 얘가 기도해서 직통으로 통하면 다행인데 얼마 전에 교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들이 아버님 동영상 말씀에도 나왔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들, 딸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죠? 아들, 딸이 부모님 말씀을 불신하고 아담의 혜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렸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식을 왜 키우느냐? 그러면 효도를 받기 위해서. 효화라고 키운다. 목적은 효화라고 키워요. 근데 내가 효도를 받기 위해서 산다. 그거는 내가 완성 인간이 되고 아들, 딸이 완성 인간이 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생애에 응?
아버님 말씀으로 보면 3대가 불변하는 심정으로, 불변이에요. 올라갔다 내리갔다 변덕을 피우는 게 아니고 불변하는 심정으로 참부모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이 변함이 없이 살았을 때 3대 후손이 원죄 없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변덕스러운 사람, 그래도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고 간다면, 빨리 된다면 7대 만에 원죄 없는 아들, 딸이 태어나서 그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들이 효도한다. TV에도 나오고 뭐 우리 가문에서도 누가 효도했다. 하늘이 바라볼 때 효의 기준에는 못 미쳐요. 왜?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부모가 배반한 게 아니고 자녀가 배반했기 때문에 효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효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100번 죽었다 깨나도 복귀 섭리가 완성될 때까지는 효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100번 죽었다 깨나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게 타락한 후손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거는 중심 기준이 하나님을 알고 원리를 아는 사람이 조금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애에, 그래서 내가 원로 권사님들한테 표현을 할 때 자식들한테 효도받는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 노릇을 했으면 그것으로 잊으세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어떻게 내가 콩나물 장사를 해서 너를 키웠는데 이놈이 용돈도 안 주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권사님들이 이제 차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고. 왜? 인류 조상이 타락하면서 부모가 누군지를 몰랐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효를 어떻게 해요? 그런 후손인데, 그런 후손이 부모의 자리를 가봤어야지. 여러분, 타락한 후손, 메시아, 하나님이 서러운 하나님이고 한해의 하나님이고, 이거 아버님이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입장을 밝혔다. 이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효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기독교 크리스찬들 가보세요. 근데 아버님이 한의 하나님, 서러우신 하나님, 아들, 딸을 다 잃고 골방에서 눈물로 지새우시는 하나님, 이걸 밝혔다는 거는요, 자녀의 자리를 복귀해서 부모의 자리에 가서 참부모라는 그 자리를 획득하시면서 밝혀놓으신 얘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진짜 마음으로부터 벽을 가지지 않고 아버님의 말씀을 대하면요, 통곡밖에 나올 게 없어요. 어떻게 이걸 발견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알고 효도한다? 몇 프로가 진짜일까? 다 자식들은 계산을 하고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용돈을 더 주거나 어떻게 하고 내가 매를 들맞을까? 근데 부모는 속는 줄 알아. 저놈이 거짓말하는 거 알지만 모른 척하고 들어주고 베풀어요. 근데 자식은 엄마가 속아주니까 내가 이익을 취할 걸 생각하고 보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2세 자녀라 하더라도 몇 프로에 걸러져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원리적인 아들, 딸을 만들어놨다면 그 아이는 효도라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냥 완청 저기 새카만 타락한 후손을 우리 참부모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원죄청산으로 말미암아 얼룩덜룩한 아들, 딸을 낳았지 하얀 아들, 딸을 여러분들이 못 낳았잖아요. 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 서 있었으니까. 내가 한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참부모를 한다면은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런 참부모를 만났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났는데 그 원리적인 기준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버님의 말씀과 일체화돼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방황해보거나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자다가도 참부모 생각만 하면 기쁨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부모 그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시련이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늘이 나를 찾아오셨던 나 지금 이제 11월이죠. 곧 11월이 돌아오잖아요. 자녀의 날이 오는데 음력 10월 1일이 자녀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1일인데 그러면 진짜 내가 아버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몇 프로를 내가 가졌나. 무엇이 좋거나 귀한 게 있으면 부모님 앞에 자랑하고 싶고 그러고 모든 것이 아침으로부터 사는 삶 속에서 부모님과 공감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는 지금은 옆에 사람의 누가 어떻게 살고 있고 누가 어떻게 신앙을 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연의 나,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나, 참부모님이 언제나 아버님은 아버님이 이리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꽁무니에 따라다니면서 어디로 가나? 응?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꽁무니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걱정하고 따라다신다 그랬어요. 아버님의 발걸음은. 근데 우리는 참부모님이 내가 움직여지는 발걸음에 그렇게 흐뭇해하시면서 걱정하고 따라다니시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개발하고 누구 옆에 볼 수 있는 결실기는 열매가 맺을 때는요. 과도기는 꽃이 필 때는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열매가 맺을 때는요. 알곡만 농부도 수확을 해요. 쭉정이는 버려요. 그게 천지이치예요. 그러면 나를 볼 때도 내 인생이 알곡일까 쭉정일까 지금은 2020 비전을 놓고 가지만 그 얘기는 천일국의 기초로 참다운 씨앗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면 2020까지 내가 사탄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본연의 나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2020 하니까 뭐야 3, 4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봐 한 달이 번쩍번쩍 가니까요. 옛날 탕감시대 아버님 제세시에 아버님이 우리 대신 다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던 시대에 10년이 지금은요. 1, 2년 안에 뭐 번쩍번쩍 가버려요. 세월이 기원절이 지난 시간은 우리만 그렇게 빨리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 딸한테도 물어보세요. 엄마, 벌써 11월이래요? 걔네들도 빠르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들이 클 때는요. 어머니, 아버지는 시간이 빠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형제들이 앉아서 뭐라 시간이 뭐가 빨라. 아이고, 되게 안 가는데. 왜 이래 하루가 길고 1년이 길고. 언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해? 형제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시간이 참 안 간다.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의 어린아이 요새 뭐 텔레비에 봐봐요. 유치원 다니는 초등학생도 세월이 참 빨라요 그래. 벌써 1년이 가고 11월이 와요? 그 어린아이들도 빠르다고 그래요. 섭리가 급하신 거예요. 10년을 1년으로 한 달로 막 단축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가야 자신들을 돌아볼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언제나 의기양양하고 잘난 척하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연계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질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빠르게 회전시키는 것 같아요. 한 대가 옛날에는 30전에 다 나서 30대로 계산했어. 그래 어느 한 날 갑자기 초혼 일찍 결혼해서 20대로 낮춰줬었어요. 순간. 가들이 요새는 35, 40으로 막 늘어나. 엊그저께 누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에 와서 보니까 신랑이 39이고 신부가 38이요. 그래서 내가 늦은 결혼이네요. 그랬더니 신부가 저기 전화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친구들 결혼 안 하고 제가 제일 먼저 가는 건데요. 38인데. 여러분들 아들, 딸 일대를 40년으로 만들지 마세요. 30년, 20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하는 게 좋죠. 얘는 이제 필요한 얘기 하지만 우리 아이도 34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 자기 친구들 결혼한 애들 별로 없대요. 지금 35세로 가버린 거예요, 일대가. 그렇게 섭리가 바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세계가 돌아가는 우주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왜? 아버님이 복귀 섭리 역사가 완성돼서 완성인간이 되면 지상에서 다 보고 즐기고 놀고 지정이 인격체를 갖춰서 오라고 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겠죠. 건강한 모습으로.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평균 연령은 60세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때는 70세? 요새 평균, 여자 평균 연령이 78세예요. 평균 연령이, 그 통계가 재작년에 나온 거예요. 이제 올해는 모르겠죠. 78세고 남자가 75세 정도, 74.5, 3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여자가 수명이 더 길어. 그러니까 3살 연하의 남자도 괜찮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같이 죽으면 좋잖아. 혼자 지상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왜? 사랑 이상으로 완성하면 3년 이내에 같이 가는 게 좋죠. 오래 사는 건 수수작용이 부부거지간에 되는데 아들 딸하고 수수작용을 하고 남편 보내고 부인 보내면 아들 딸하고 손자하고 수수작용하고 살지 하는데 보충이 안 돼요. 언제나 허전한 거예요.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건 부부밖에 없어요. 왜? 4대 사랑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 부부 사랑이니까. 근데 저기 형제 사랑이나 자녀 사랑은 4대 사랑을 넘나들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한테 효도한다 해도 부모 심정권에 못 들어와요. 부부가 돼보면 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엄마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근데 이미 엄마 아버지는 연계 가셨어. 근데 그것이 3대 아니면 7대가 갔을 때 우리가 연계 가기 전에 우리가 아니죠. 후손들이 연계 가기 전에 자식들하고 공명권에서 진짜 효과였던 거고 부모 사랑이었던 거를 느끼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대에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뿐이에요. 자식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너 엄마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어떻게든 효도하라. 마음으로라도 기대한 사람 있으면 포기하세요. 본연의 인간이 되지 않았는데 뭔 효도를 알아요? 아버지를 버리고 나왔는데 부모라는 걸 불러보지 못했는데 조상이. 우리 태초의 조상이 부모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지들끼리 나와서 타락해서 결혼해버렸지 거짓 사랑으로. 거짓 부모만 알았기 때문에 참부모의 사랑을 못 느껴봐서 참사랑의 맛, 부모의 맛, 효라는 참사랑의 맛을 몰라요. 그래서 복귀 섭리를 이끌어오시면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노아 가정에 또 아브라함, 모세 노정 이렇게 해서 다 복귀 섭리로 끌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지나고 이제 재림주까지 왔지만 셈, 함, 야벳,
그런데 왜 이 얘기냐면 함이 하늘을 배반하고 노아요? 노아가 빨개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럽다고 하면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형 동생 막 다 불러들였어. 함이 아이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술 먹고 미쳤나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했어요. 아담 가정의 거를 탕감복귀 해야 되는데 저놈이 막 사람을 불러들이거든. 그 죄를 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아,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죄의 번식이 줄겠구나. 성경 역사에 보면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함의 죄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그 후손으로부터. 그래서 바벨탑이 쌓여서 세계의 언어가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사람끼리 소통을 해서 언어가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번에 중동을 갔는데 선교사를 한 나라의 중동에도 10명씩 아버님이 20년 전에 내보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5명이 있고 5명이 가서 만물복귀해서 가져오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돌면서 한 사람도 있고 주체들이 보내줘서 한 사람도 있고 그래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고위층들도 만나고 해서 전도는 대개 중동 국가는 98% 이상이 회교라고 보시면 돼요. 회교는 진짜 회교. 사우디 같은 데는 여자가 새카만 걸로 이렇게 눈만 내놓고 전신을 다 가려요. 거리에 나올 때 발도 안 보이죠. 눈만 내놓고 그게 정통 회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그렇죠. 근데 거기 어디야? 두바이 정도만 돼도 어차피 아랍에미리트의 한 도, 도나 마찬가지지만 아랍에미리트의 5개의 도 중에 하나의 도가 두바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중동 지방에 그렇게 석유를 나게 해서 돈이 많게 축복했을까? 요번에 가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돈이 많게 축복을 했는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회교는 그 깊은 내막이야. 근본은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종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도 자기들 유대교를 믿는 거고 회교들도 자기들의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부 달처제가 사우디 같은 데는 많죠. 여성이 먼저 타락해서 그렇게 여성의 족쇄를 채워놨는지는 그들은 몰라요. 그런 남자들도 뭐 그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중동 사람들을 만나보셨지만 진짜 잘생겼어요. 여자들도 너무 예뻐요. 나는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요 눈만 내놓고 있는데 두바이 같은 데는 이거 머리만 쓰고 옷은 자유롭게 입고 얼굴 다 내놓고 다녀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여자가 나이가 17세 첫 생리를 하기 전에는 안 쓰고 다니는 애들도 많대요. 이제 첫 생리를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그냥 막 다니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예뻐요. 저렇게 예쁜데 그게 누구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들여서 씨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도 자기 몸종을 들여서 받고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중에 백세가 넘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게 유대교의 후손이고 이스마엘 몸종을 시켜서 낳았어.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게 회교잖아요. 근데 회교인데 사실은 본연에 사라가 시기와 질투가 있었으면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동침하게 안 줬을 거예요. 나는 아기를 못 나니 저렇게 멋있는 양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저렇게 내가 이 가문에 와서
자손을 못 낳고 가면 씨가 끊기면 어떡하나 얼마나 기도하고 애가 탔겠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1년, 2년, 3년 애기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 그러니까 몸종이 생리도 잘하고 젊은 애가 몸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종을 들여서 씨를 받았지만 남편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살아가 되고 몸종은 보모로 있으면서 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남편, 사랑하는 남편의 후손을 남기고 싶어서 넣었을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기가 없었는데 나는 날 수가 없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도 없이 저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몸쪽을 넣겠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싸움이 될 줄은 몰랐지만 근데 회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유대인들도 잘생기고 예쁘지만 그 중동의 아랍 사람들 그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기들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근데 하루에 다섯 번씩 코란 어디요? 이스라엘 그 본 성전 글리 향해서 다 경배하잖아요. 하루에 다섯 번씩.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가게고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에요. 백화점이고 뭐고 다 올스톱. 그래 백화점 구퉁이나 어디 응? 시장이나 어디나 다 그 뭐야 담요 깔아놓고 그쪽 그 내가 생각이 잘 안 돼. 본 성전을 향해서 인사할 수 있게끔 그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구석구석에. 그래서 누구나 다 가다 그 시간이 되면은 다 경배하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번 한다잖아요. 그리고 참 그래도 그런 신앙으로 하늘이 참 많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이 술이 없어요. 그러고 법이 율법이 엄하니까 술을 먹는 사람은 직경에 처했었대요. 그 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끝나고 나면 하면 집을 일찍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일부 다처제가 된 거는 전쟁과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남자는 많이 죽고 여자가 많잖아.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첫 부인, 두 부인, 세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옷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똑같이 법률이 하게 돼 있대요. 차별을 둘 수가 없어. 집을 사줘도 똑같이 사줘야 되고. 응?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부양하는 거야, 부양. 아, 거기 중동에서 하면 여러 마누라 두고 잘 산데 이게 아니에요. 여자가 많으니까, 남으니까. 그래서 부양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전쟁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도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거의가 일부일처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왕세잖아, 뭐 거기는 국왕체제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누라 여럿을 두겠지. 그렇지만 일반 평민들은 거의 다가 일부일처제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도 많고 많이 죽고 주로 남자가 나가서 싸워서 죽잖아요. 그래서 부양 측면에서 돈이 있으면 하나 먹여 살려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희롱, 여자에게 참부로 말을 걸거나 희롱을 했다 그건 직경이에요. 굉장히 엄벌.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 희롱 문제로다가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걸 죄를 질 사람이 없죠. 술을 먹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순결하게 뭐 여러 부인을 들고 살아도 한 남자와 더불어 그렇게 순결하게 바람피우고 이게 없잖아요. 참 그 율법으로 잘 키워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요번에 그 간 것은 여성연합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기반을 닦아가지고 원래 아랍하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옥살박살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다 쫓겨났어. 쫓겨나니까 그 자리에 아랍인이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살았어요. 메카. 아랍의 수도 메카고 이스라엘의 그 성전
그 황금돔 그것을 아랍이 거기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고 살았지. 유대인들은 로마 병정 그쪽에서 다 학살을 했으니까 유대인 하면 다 죽였으니까 씨를 말리고. 그래서 이제 몰래 가서 유대인이 아닌 척하고 살면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미국의 60-70% 이상이 유대인의 후손들이 재력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이스라엘이 조만 나라지만 협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는 조만하잖아요. 그 근처에 아랍이 많지. 그래 아랍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1948년도 우리 해방될 무렵에 48년도죠. 이스라엘 독립도. 그때 갑자기 타지에 가서 그것도 몇 년간 거의 2000년간 외지에 살다가 2000년이면 30년씩 해도 몇 대 후손이에요. 최소한도 6대 후손들이야. 6대 후손들이 7대 만에 엑소더스. 자기 고향, 선주의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의 후손들이 막 러시아하고 뭐고 다, 응? 그렇게 살던 선조들의, 여러분들, 6대, 7대 만에 자기 선주의 고향을 탈환하기 위해서 찾아간다. 얼마나 선민교육을 시켰으면 잊지 않고 이렇게 지켰겠어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국호로 세우고 거기 가서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아랍인들은 평화롭게 전쟁 없이 술도 없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이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던 곳인데 왜 이렇게 쫓겨나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아버님이 밝힌 거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그래서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서 황금,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2000년간 살았는데 이게 니네들 땅이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땅이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황금돔, 응? 그건 여기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다. 거긴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친 곳이다. 그래, 거기다 돔을 져놓고 황금으로다 탁 씌우고 그걸 아랍이 전 세계 60억 이상? 그 아랍인들이 지켜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안 뺏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큰 성을 쌓아놓고 그 주인은 이스라엘이 다 뺏고 그 황금돔을 못 뺏은 거야. 그래서 통곡의 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선조들이 살던 땅을 유대인들은 찾았다고 찾아서 왕 거고 그러니까 니들은 물러가라. 아랍들은 6대 이상 우리들이 7대까지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땅이지 어째서 니네들 땅이었냐 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중동전쟁이 종교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모슬림하고 유대교잖아요. 크리스찬들도 있고 그리스 종교도 있고 많지만 유대교죠. 그래서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택시도 화장실도 모두 아랍인이 사는 데는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죠. 아랍 시장 따로 있고 이스라엘 시장 따로 있고 옆 동네래도 그러고 아랍인들 사는 가자지구를 뺑 둘러 담을 쌓아놓고 시장도 못 나오게 해서 막 폭격을 가해서 기분 나쁠 때마다 한 방씩 쏴서 죽이고 이제 핵무기도 무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도 받고 자기들 돈이 많으니까 후손들이 많이 벌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 살죠. 아랍인들은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뭐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석유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대박은 쳐가지고 부자는 됐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아랍인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고 유대인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게 서로가 막상막한 거예요. 사실은 채취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첩의 그러니까 그 몸종의 아들이고 이삭 백세에 얻은 이삭의 후손이고 같은 형제야 형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다. 최초에 거기서부터 갈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씨도 함부로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설사 사라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자기가 못 날 것으로 했는데 먼저 인류 역사에 가인 아벨 복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시를 받았지만 우리 축복 가정들은 그래서 일부 일처제로
죽어도 영계에 가서 영원 세세토록 재혼인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후손이 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 다 보여졌죠.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랍하고 유대인들은 같은 버스를 탄다거나 같은 좌석, 같은 화장실을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원수예요, 원수. 근데 선교사들이 가서 그것을 한 자리에 중동여상 평화회의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한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한 6차까지는 서로 아랍 얘기만 나, 아랍이 이스라엘 얘기만 나면 팍 하고, 이스라엘에서 아랍 나게 팍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이 살벌했어요. 중동여성 평화회의가. 그게 세계평화여성연합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만원 회비 중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평화회의가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아버님도 관심이 많으시죠. 그 평화를 누가 가져오겠어? 여성이 가져와야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악수를 한다. 2000년간 악수를 안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중동여성평화회에서 악수를 하고 자매결혼을 하고 응? 그래서 아랍인이 유대나라에 가고 유대나라 사람들이 아랍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선교사도 그런 길을 가게끔 만들었던 게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중동여성평화회를 했는데 이번에가 20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에서 하지 않고 요르단도 하고 그리스도 하고 이스라엘도 하고 아랍도 하고 해가지고 요르단 같은 데는 100% 저기 뭐야 아랍이잖아요 그쪽에 100% 회교예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요번에는 어디서 했냐면 키프로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가서 보니까 독립된 하나의 섬이에요. 섬. 근데 쪼만해요. 인구가 110만? 120만 정도? 작은 섬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 제주도만 하다고 하면 되죠. 인구는 적지만 하나의 섬이라도 국가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키프로스인데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는 남과 북이 갈린 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키프로스가 남과 북이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남쪽은 그리스 정교, 되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리스 정교인데 3분의 2인데 영국이 지배를 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이 지배하듯이 영국 식민지형이었고, 근데 그 북쪽은 3분의 1을 그 터키가 가까우니까 터키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터키 그쪽이 회교예요. 회교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다 회교야. 북 키프로스는. 근데 이제 북 키프로스에 살던 사람이 회교를 안 믿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남 키프로스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게 뭐야 이산 가족이 된 거예요. 이산 민족. 근데 뭐 거긴 살지 않고 다 넘어왔죠 가족이. 거기는 이산 가족으로 떨어지는 건 없어. 그래서 이제 남쪽에 와서 살고가지고 북 키프로스가 고향인데 남쪽으로 그걸 뭐라 할까? 이사 와서 사는 사람은 뭐 이렇게 물탱크나 뭐를 표시해서 그 부락이 하나 주었더라고. 저 부락이 북키프로스에서 종교 때문에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사 왔어. 근데 재미난 것이요, 남북키프로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거기 이제 이렇게 국경선이 있어요. 남쪽 키프로스에서도 사람이 지키고 있고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아무튼 북쪽 키프로스에서 우리는 여권을 내고 통과를 해. 근데 저쪽에 가면 해교 이슬람 사원 같은 거 있죠?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를 하루에 5번씩 경배를 하니 그러고 먹고만 살아야 되고 또 무슨 기간에는 금식을 해야 되고 응?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같은 것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좀 뭐하지만 살아있지만 죽은 도시 같은 느낌? 거기는 그쪽 북쪽 키프로스를 갔는데 근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남쪽 키프로스에 딱 도착하면 완전히 뭐 생기가 돌지. 자유천지니까. 카톨릭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우리 같이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남쪽 키프로스 사람도 거기 가고 북쪽 키프로스 사람도 남쪽에 왔다 가요. 근데
그쪽에는 짝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싸게 팔어. 북쪽 키프로스에서는. 왜냐면 경제활동에 어? 그런 것을 좀 뭐 볼 수 있는 게. 근데 남쪽은 여러 가지가 막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급자족해도 더 잘 살 것 같더라고요. 그 활동력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북쪽 키프로스에서 이제 우리 안내하는 사람은 남쪽 키프로스 사람이야, 가이드가. 근데 이제 영어로 가이드를 하는데 북쪽 키프로스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그 투어로 남북을 통과해서 가니까 절대 물건 사지 말라고. 그거 다 가짜라고. 그래서 거기 돈 벌어주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남쪽 키프로스 사람이니까 가서 보니까 수에나 거기는 국민소득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환경여건이 섬이고 높은 건물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휴양도시 같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기 다툼으로 살지 않고 가톨릭 문화에서 그렇게 회교 문화에서 큰 사람들은 그냥 연계 가는 데까지 부딪히지 않고 많이 축적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안 먹고 음료수 먹고 생과일 주스 뭐 그런 거지 술 자체는 구경을 못하니까 남쪽도 술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살으니까 참 가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를 우리 가이드도 다섯 낳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키프로스에 갈 때는 한국에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가야 돼요. 직항이 없어. 그래서 이제 두바이까지가 여기서 비행기가 10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키프로스까지 두바이에서 4시간 반. 그럼 15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두바이에서 이제 바꿔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반 정도,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바꿔 타고 갔죠.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방공항, 조그만 섬이니까 지방공항 같았죠, 뭐 작지. 근데 사람들은 참 순수하고, 그런데 이제 그 남쪽 키프로스는 사람이 관광객이 많을 때 도둑도 많대. 이제 경제 문화가 좀 눈이 떴고, 북쪽 키프로스는 회교 사람들이니까 순수한 것 같아요. 회교로 보호가 돼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순수하고. 이렇게 깎아달라 해도 하나도 안 깎아줘. 그럼 안 사고 나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팔 수 있는데도 못 파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남쪽 키프로스 사람들은 많이 불러놓고 50%세일 80%세일 써놨어.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하니까 1년 내내 붙어있는 거래. 근데 관광객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성 자체는 선민족인데도 참 착하고, 그러고 이제, 근데 거기 있어라,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지만, 요르단이라든가 터키라든가 그리스나 이스라엘, 아랍, 가자, 이런 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동 사람들 막 이렇게 이제 다 쓰고, 뭐 한 사람들도 오고, 안 한 사람들도 오고. 근데, 아랍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토론회를 하잖아요. 이 중동에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평화를 가져오는데 여성연합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어머니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성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평화 수상을 교육할 것이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다섯 가지 주제로 첫날부터 3일간 해요. 이제 토론 주제로 가지고 다 이제 대학 교수들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와서 주제 발표를 하면 아랍이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막 서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교육관이나 가치관들은 서로가 흡사해요. 그래도 막 논쟁은 심하죠. 왜? 자기 나라에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얘기나 아 아랍에 뭐가 문제가 있다 유대에 문제 있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울러서 다 우리 만해밀러 언더가시야. 근데 하나님 아래 한 가족 평화 세계를 추구하고 계시는 그 뜻을 행복해지고 싶어서 신앙을 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테마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 자리도 안 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가워서 20차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같이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 사람들은 한사 갈 때마다 인사가 이렇게 끌어안으면 이쪽 볼로 이렇게 부비고 이쪽 볼로 부비고 꼭 볼로 다 인사를 해요.
근데 중동 여자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꿈치 들고서 이렇게 하고 하려고. 응?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니 연하님도 나중에는 잘하시더라고. 한 3일 지나니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집안에서 이렇게 다 억눌려 살잖아, 아랍들이. 사실은 억눌려 살지 표출을 못 하잖아요. 지금들은 엄청 똑똑해요. 그러고 이제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 마지막 끝나는 날 만찬회 하면서 파티를 하는데 얼마나 춤들을 잘 추는지 몰라요. 춤추지 못하고 놀지 못하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도 많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문화가 어려서부터 그 댄스 파티나 그게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적응이 돼야 되는데 일본하고 한국 사람만 가서 그냥 노래 한번 부르고 뭐 하지?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 신앙으로 고이고이 틈타지 않고 주님이 오신 걸 모르는 것 뿐이지 참 고이고이 하늘이 간직해 왔구나. 그러고 이상세계가 되면 사실은 춤과 노래와 그 댄스 같은 게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적응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참 배울 점이 많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두바이에 갔다가 거기가 키프로스가 거기 공항이 라르나카 공항이라고 공항이 세 군데가 있어요. 좀 안 섬이라도. 그리고 우리는 라르나카 공항에 도착해서 거기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드온 사도 바울이 기드온 교회를 가다 기드온에 있는 제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 사이프러스예요. 그 키프로스가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그게 한 나라예요. 한 섬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기드온이라고 표시된 곳이 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성 나자로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것이 저 누구야 아랍이 지었다가 또 정권이 바뀌어서 그리스 정교회나 카톨릭이 들어오면 그 아랍 그 도움을 없애고 교회를 지었다가 또 도움을 지었다 그렇게 돼서 그 남쪽 키프로스에도 아랍인들이 있으니까 아랍이 있고 그냥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교회 거기서 뭐 관광은 없어요. 그런 교회밖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로 얘기하면 거기가 성경상에 나타나고 전도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과 거기에 또 어느 나라 요르단의 어머니 국왕의 어머니가 거기 와서 돌아가시고 이제 섬이니까 휴양차 그렇게 했던지 그러니까 그런 도시기 때문에 다 성지예요. 성지. 그러면 성지순례? 기독교의 성지순례 코스로 보시면 돼요. 근데 성지순례 코스에 그리스와 이스라엘 그쪽으로 만들고 키프로스는 안 가는 게 섬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못 가는 거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게 잘 보존되어 있고 거리는 영국 식민지령에 살았던 나라들은 참 건물이나 도로 같은 걸 잘 해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존중해서 학교나 교육 같은 것도 잘 시켜줬던 것이 영국 식민지령에 살았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원수시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하지만 일본은 일본 식민지령에 살았던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일본이 식민지했던 것은요. 문화재나 뭐나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지고 갔어요. 훔쳐가고 다 부시고 자기들 거 세워놓고 나 이름까지도 바꾸고 글자까지도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해화국가지만 본연의 아버님이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영국이 해화국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점잖했어요. 그때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고 다 발전시켜주고 건축시켜주고 학교 줘주고 다
지원하고 도로 같은 것도 잘 해주고 그때 식민지 때 났던 그 도로 같은 것이 다 보존돼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못해서 어? 해야 국가 어머니 국가로 아버님은 축복하셨지만 어? 일본으로 넘어왔을 때 일본도 2차 세계대전 때 막 전 세계를 휩쓸게 하셔서 했을 때 일본 식민지령은 발전적인 것이 아니고 다 뺏어갔어요. 한국 문화재금하고 족보까지도 다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걸로 보면 참 어떻게 그래도 해화국가로 어머니 국가로 축복했다. 이건 참부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악독한 역할을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왜? 그 이천년 오는 역사 속에 사람들 마음이 더 강팍해졌잖아요. 사탄이가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악독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일본 민족성이 그렇게 뭐 악독하고 싸나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 악독하게 하니까 숨어서 더 간절하게 하늘을 붙잡잖아요.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지 않았나. 거기 가보니까 영국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성공을 하셨으면 세계 통일이나 세계가 로마로 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 영국에서 다 협조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세계 통일을 해서 복음이 나가서 세계가 하나의 종교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려고 다 준비하셨던 곳이 유럽 쪽 아니에요? 중동? 근데 그들이 책임을 못했는데도 지금도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걸로 보면 그 궁궐이나 응? 그 왕족들 사는 그런 데 다 가서 보면은 우리 천정궁은 그들의 화장실만도 못하는 것 같아. 진짜 우리는 대단한 것 같은데 얼마 의리의리하게 쳐놨어요. 한 두바이에 국왕이 사는 국왕 집도 응? 우리가 돌아볼 수가 없어. 그렇게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8차선으로 해놓고 잔디 광장하고 해놓은 것이 의리의리해. 일개의 조만한 성의 국왕도 성주도 사실 우리 청평을 경기도로 해서 그걸 다 확장시켜서 어머님 계시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놔야 그게 후손들의 우리 재산이야. 그죠? 후손들이 전 세계가 그 성지순례를 내려와서 관광 수입을 뿌리고 가면 우리 후손들이 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헌금을 한다 뭐를 한다 그건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축복의 선물이에요. 어머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아버님이 그렇게 하셔서 졌던 것도 그게 나중에 성지순례 외국도 다 성지순례해서 돈 벌어먹고 살잖아요.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그 60억의 아랍인들이 응? 뭐예요? 응? 6억? 그 사람들이 응?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다 그 성지를 향해서 일생에 몇 번이라도 성지를 응? 황금돔이나 그런 데를 방문하고 죽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쭉다고 모아서 그 성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도. 왜? 여기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20차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 중동평화회의에 지금 세 번째인가 참석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근데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이제 새로운 사람도 왔지만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같이 끌어안고 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지 중동인지 뭐 그냥 아버지 아래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응? 먼저 번에 내가 천정궁 갔었는데 너 어디 있었냐고. 천정궁도 왔다 갔대요. 그 국회의원 했던 사람, 장관 했던 사람, 중동 여성들이 응? 나 천정궁 갔다 왔다고. 부모님을 아는 거예요. 그 기초에는 일본 선교사들이 그 삭막한데 타 종교? 회교 외에 다른 종교 활동을 하면요.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아랍 국가는. 근데 목숨 걸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종교 활동은 아니지만 여성연합 활동이에요. NGO 활동. 종교 활동은 못해요. 그래서 NGO 활동을 해서 아버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데 아버님을 알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알아서
마음으로부터 참부모만 고백한다면 자기 해결권에 있더라도 그럼 변화가 오겠죠. 근데 처음에 가고 두 번째 가 이번에 갔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야, 그래서 어? 물이 흐르면 바다에 가서 다 모이잖아요. 아, 끝날에는 다 한 가족으로 되겠구나.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은 조금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이건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키프로스의 축복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78년도에 부부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전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89년도? 아니요. 82년 몇 년도로 아, 그 전에 전도가 돼가지고 78년도 그러니까 78년도에 전도가 돼서 82년도라 그랬나? 89년도 80인가? 그럼 89년도에 했으면 25살인가요? 그 나이가? 89년도면 25살 되나요? 그래 89년도에 특별가정으로 아버님이 축복해 주셨대요. 이제 부인을 전도해서 남편이 처음에 전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아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7년 성별한 것 같아. 그게 기성가정이죠. 그래가지고 딸 둘을 낳았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딸 하나는 2세가 독일 남자하고 축복받아서 독일가 살고 딸 하나는 지금 대학생이라 그리스로 거기 대학이 없으니까 그리스에 유학가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3년차 지금 여성연합 활동 때마다 그 형제가 와서 협조를 해요. 중동. 중동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근데 그 엄마 아빠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키프로스에 살으니까. 근데 내일 우리는 떠나와야 되는데 오늘 저녁 만찬회에서 만났어요. 그 엄마 아버지를. 근데 나를 보더니 그렇게 반가워해요. 그 엄마. 나는 처음 봤는데. 근데 축복가정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한 가정이래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보냐 하니까 자기 집이 교회래요. 그럼 얘기 어떻게 보니까 남편하고 둘이 살잖아. 그러니까 둘이 본대요. 그래서 그럼 혼독회 하느냐. 천성경은 있더라고요. 그래, 혼독회를 하냐 하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단히 읽고 예배 거의 못 본대요. 둘이서 뭘 보겠어 재미가. 그러고 자기는 새벽 5시에 일 나간대요. 호래에 살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사진작가요. 사진만 찍으러 다니고. 그래 딸 공부시키고 딸 하나 결혼해 있고 이제 나가니까 그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못한대요. 그러면서 축복가정이 자기 한 가정밖에 없는데 축복가정이라고 부모님 전형을 모셔놓고 그래 자기 집에 가자고 하는데 갔다 올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우리는 아침에 호텔에서 9시에 출발해서 공항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가 내일 아침에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자면 우리 자기 집에 가서 자재요. 니네 집에 가 자면 몇 시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 했더니 호텔에 9시 반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전엔 시간이 없대. 그러면 이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 나는 늦지. 그러면 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음에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키프로스가 장난이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그래 내가 천복궁에 천복궁이라니까 천복궁 알더라고. 청평 왔다 갔대요. 서울 구경은 못하고 청평만 축복가정의 소망이잖아요. 와서 40일 수련을 딸하고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몰라. 근데 청평에서 40일만 있었고 공항으로 왔기 때문에 서울을 하루도 관광을 못한 거예요. 이야 그게 아쉽더라고. 하루 이틀이라도 좀 그렇게 돈을 일생 모아가지고 와서 40일 수련 받고 간 건데 또 올 계획이 있냐 하니까 어렵대. 그렇죠. 쉽지 않죠. 그 준비가 준다는 게. 자기도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돈 모으게 경제활동할 게 안 많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한 가정이니까 그럼 어떻게 신앙을 지탱해야겠어. 이제 아버님 말씀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끌어안고서 참 안 됐어. 그랬더니 자기 축복가정인데 아버님 보시면 아니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 말씀도 그렇고 여기 전도 그리스 전교고 저 회교기 때문에 전도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고 할 수 있는 곳 그래 딸네 집에 독일로 가서 노후에는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 지금 돈 모으고 있다고
독일에 가서 외치고 싶다고. 여기 키프로스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복궁에 그래서 축복 가정들이 키프로스는 한 가정이니까 전국에 나라마다 한두 가정밖에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복궁에는 제적이 8천 가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8천 가정이 있다 그랬더니 계산이 안 쓰려가지고 자꾸 묻는 거예요. 어? 근데 에인 사우선드 커플이라니까 A 커플? 여덟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몇 번을 자기가 내가 잘못 실수했는 줄 알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응? 그러면 같이 그러니까 그 말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전투활동 얼마나 신나느냐고 그러면 매일매일 다들 그렇게 기쁘게 얼마나 활동하느냐고 하면서 키프로스의 운세 보내라고 그걸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계속 내 내리나 어? 영상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섬나라에 혼자 한 가정이 응? 딸들 만나놓고 다른 유학 보내고 혼자 지키고 있다. 근데 그 2세로 잘 키웠어. 걔네들이 중동 여성 평화에도 봉사하고 그래도 2세 축복 가정으로서 같이 가니까 애들이 턱턱해요. 잘 키운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응? 근데 우리는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응? 야, 그 한 가정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뜨겁고 참 감사하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야, 너무 넘치면은 감사함을 잊는 거 아닌가. 너무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축복가정이 귀한 것도 모르고, 만나도 반가움이 적고, 맨날 봤던 거니까. 근데 한 가정이 지구상에서 한 번 그 멀리서 왔는데 하룻밤만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단지 하나 축복과정이라는 응? 그 한마디에 근데 우리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그립고 사무치게 응? 하나 되는 감정이 없잖아요. 응? 언니 왔어? 그러면 끝나잖아. 그런 심정권에 있다면 한 번 손이라도 잡아보고 한 번 안아봐야 풀리지. 어떻게 손만 잡고 헤어지고 눈만 보고 인사하고 말겠어? 그래서 아, 내 본연의 모습. 아버지가 찾고 싶었었던 내가 전도됐을 때 동기. 진짜 말씀이 좋고 참부모를 만나서 어? 금식을 하고 아버지가 반대해도 도망 나와도 행복했고 어? 그 생각을 되돌아봤어요. 아, 그 심정권으로 가서 응? 진짜 식구들을 만난다는 게 대화가 되고 통하고 응? 식구라는 이름만 들어도 끌어안고 응? 너무 좋고 응? 그런 심정권으로 살아야겠구나. 저렇게 응? 중동지방 회교권에서 자기 축복가정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외롭게 싸움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어? 소홀하게 넘기면 안 되겠구나. 그걸 이제 내 스스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 비행기를 탔는데도 그 집에 안 갔다 온 것도 그렇지만 계속 그 권사님이요 뭐요 그 축복가정 식구님 여성 식구가 눈빛에 너무너무 축복가정이 그린 거예요. 터키에 열 가정 정도 되고 그리스에도 한 가정, 두 가정 그렇게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 사람들 일 안 하면 다 수출해버릴까. 여러분들을 다 터키나 그런 키프로스나 아니면 응? 축복가정이 한두 가정밖에 없는 대로 열 가정씩 묶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과 서로가 귀하고 반갑겠어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만나도 끌어안고 응? 난리가 나죠. 근데 같이 살으면서 그렇게 고맙고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살면서 그런 식구를 생각해서 진짜 나는 참 복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감사함을 잊었구나. 그럼 한 가정 한 가정 한 어린아이 어린아이 한 식구 식구가 다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진짜 부모의 사랑. 사랑만을 전하다 가기 위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중동 평야에 일을 다녀오면서 그러고 이제 거기에
이라크나 그 시리아의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그 젊은이들이 나라를 탈출했잖아요. 살려고 탈출해서 유럽에, 거긴 유럽 쪽이 가까우니까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에서 난민을 안 받겠다 그래서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그 보트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응? 그래가지고 여기 키프로스에 시리아,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난민들 수용소가 있어요. 근데 그 저 거기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그 난민, 거기가 사막이잖아요. 중동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그 도살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거기다 난민촌을 해놔가지고 컨테이너 놓고 난민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난민촌에 여성연합에서 티셔츠, 거긴 더우니까 반팔 티셔츠 400개, 또 아이들 샴푸, 뭐 아이들 먹을 간식 그런 걸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난민 수용소로 간다니까 그 가이드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응? 60이 다 됐는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이제 비밀리에 그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 난민들이 와서 있다라면 자국민도 해먹을 게 없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 갔는데 350명 정도?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가가지고 이제 방 하나, 방이자 화장실이요. 그렇게 좁은 데서 부부가 탈출해서 와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둘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2년 있은 사람, 1년 있은 사람, 몇 개월 된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안 받으니까 자기 본국으로 소환을 해야 돼요. 근데 본국에서는 나라가 싫다고 가놓고 왜 올라오라 하냐? 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난민이야. 그래서 본국에다 여기 키프로스에서 1년에 한 번씩 본국에다 이런 당신 국민이 있으니까 보내겠다. 이제 티켓해서 보내겠다. 근데 탈출했던 사람 명단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받겠다 온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난민들이 사람 오는 것도 싫어하고 다들 소망을, 그러니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희망을 가지고 유럽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자기는 독일을 가고 싶었다, 영국을 가고 싶었다. 되게 유럽 쪽으로 가려고 온 사람들이야. 중동 유럽이니까,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선 키프로스에 있는데, 서로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서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선물을 전달을 해요. 애기 있는 집 우선으로. 그래서 이제 다 전달을 하고 사진은 일절 못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무실에서 그냥 우리끼리 쫓겨 있고 찍고 같이 전달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도로가의 벤치에 그 부부가 애기 둘 데리고 앉아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라크의 난민 부부더라고. 근데 잘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를 걸었어요. 언제 왔고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왔대.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걸지를 말을 걸. 짧은 콩글리시라도 언어가 된다고 걸었던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랐어요. 자기는 유토피아에 유럽에 가면은 그 전쟁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평화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사경을 넘어서 사선을 넘어서 이렇게 마누라하고 애기가 둘이 있더라고요. 애기가 하나였을 때 개를 데리고서 막 업고 안고 해가지고 막 자기 친구도 오다가 친구는 죽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넘어온 거야. 근데 자기가 넘어오는 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자기는 오직 유토피아, 유럽에 가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소망을 갖고 왔는데 유럽에서 딱 난민을 받지 않겠다. EU에서 그래버렸잖아요. 그래서 받지 않아서 키프로스로 와가지고 지금 1년 반이 지났다라면서 소망도 잃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언제나 기쁘게 마음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고 계시면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세계 정세가 이렇게 가지만 이렇게 어려운 그 고통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이미 그건 접은 줄 알고 그래서 자살할 수도 없고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낙담을 하고 유토피아? 하면서 한다는 말이 안락? 없어요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못 한대요. 근데 저 나는 왜 이방인이니까 한국 사람인 걸 알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당신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봉쇄돼 있고 그러고 난민 수용소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자꾸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야. 기본적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 날까 봐 중간에 한 컨테이너가 주방이야. 그래 거기서 해다 먹더구만. 집안에는 주방이 없고. 그렇게 애기하고 목욕도 제대로 물도 줬고. 그러니까 피부병. 애기들이 피부병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샴푸를 사갔어요. 근데 피부에 좋은 샴푸라고 거기서 팔더라고, 마트에서. 그래서 사갔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이 있으면 치료가 된다 그랬는데, 이 선물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지만은 희망은 없지만 얘네들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에 보내야 되는데, 언제 가올까? 당신들이 UN이나 NGO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서 우리들이 빨리 행복하게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럽에 가야 그 중동 사람들이 얼굴이나 피부나 그렇게 생김새가 표시가 들라잖아. 유럽 사람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평화를 찾아서 나왔는데 이탈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색시는 가만 아니 아무 소망도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밥 하루에 두 끼 정도 먹고서 거기서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것도 1년 이상, 1년 반. 가족은 같이 있지만. 그래서 방을 이렇게 뒤다 보니까 침대 하나 있고 이제 애기들은 바닥에 재우는지 침대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변기 하나 놓여 있고 그 세면대 하나 있고 전부 냉장고는 요만한 거 물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그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 그걸로 보면 전쟁과 질병과 고아와 그런 것이 행복의 세계, 본연의 하늘이 원하는 이생세계를 이루기까지 사람들을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천일국이 기원절이 지나고 천일국이 실현되는 시간이 돼서 천일국 4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말씀 전파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잖아요. 빨리 한 나라라도 주권복귀가 돼야 주권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주권복귀가 쉬운 거거든요. 같은 힘을 갖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한두 가지를 감사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밥새끼를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다. 행운이에요. 행운. 그 일한 여성 하나는 진짜 예쁘더라고. 난민수용소에 있는데 굉장히 이란에서 부잣집 딸이래요. 근데 이란도 전쟁을 했나? 그 이란서도 난민으로 와 있더라고. 근데 이란 국가에서 안 봤는데요. 터치를 나갔으니까. 그러고 아랍 사람들은 이방민족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무슬림들. 그러면은 회교 사람들이 거기는 자국민과의 결혼이 우선이지 이방민족을 허락을 안 하나 봐.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딸이라도 갖다가 죽인다는구만. 무서운 거야. 그렇죠? 피를 섞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잖아. 여러분들이 이세가 세상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죽일 수 있어요? 율법 시대는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심정권 내에서 참 우리가 복받은 시대에 참 살고 있구나. 어머님이 34살 이후는 40일 수련 받으면 이세도 일세하고 해방시킨 거잖아요. 만민 구원으로 가신 거잖아요.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우리가 복의 기관인데 참부모를 향하는 마음, 일편단심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불으면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후손들이 반드시 보상을 받아요. 이스라엘 7대 2000년 만에 고향을 찾아와요. 아버님 말씀이 정확하죠. 우리의 후손 7대들이 본연의 세계를 이룰 거예요. 늦어도
빠르면 3대, 3대부터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심정권 내서 마음을 모아서 정성 드리고 참 감사하고, 어떤 일을 역할을 하든, 그러고 내일 바자회는 여성연합의 지구가족사랑 1%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았던 그 돈, 그것이 난민수용소에 선물을 사다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구가족사랑 1% 운동 회원은 월 1,000원 이상, 그래가지고 특별 회원도 접수도 받거든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고 뭐를 했다 하지만, 내 일생에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내일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와서 응? 하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사는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게 응? 이런 거라도 해서 내가 난민이든 응? 이방민족이든 응? 아버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여성연합 보내서 그것이 다 지구가족 사랑으로 전 세계에 나가는 거거든요. 네팔 지진 났을 때도, 지금 네팔에 학교 하나 지었어요. 여성연합에서 그 지구가족사랑 1% 운동으로. 그래서 그 지진 난 데 복구가 돼서 교실을 8개 해가지고 개교돼서 네팔에 학생들 공부하죠. 그런 학교에 그 장관, 우리 그 협회장 하시던 분,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계 문화가, 지금은 우리는 조그만 거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크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를 심어야 열매라도 거두죠. 하나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 거둘 게 있어요? 그래서 비록 적은 우리 바제인 것 같지만 이 열매가 얼마나 크게 활동을 하고 있나, 그런 심정을 생각하셔서 내일도 뭐 식사비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가족사랑 성금함을 해놓고 바자회도 하면서 모금함도 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2,000원 이상, 응? 한 번도 나만 생각했지 전 세계를 인류를 위해서 모금 안 해보고 그런 걸 보내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지구가족사랑 1% 운동, 모금함을 만들어서 모금 운동을 해요. 그 뭐 바자회 되지만 하지만 모금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뿌리고 가야 돼요. 많은 돈은 못 뿌리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만 원씩 낸데도 12만 원 가지고 중동 한 번 갔다 오면요, 거기 숙박비하고 하고 하면요 350만 원 넘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그렇게 여성연합이 어머님이 총재라는 이름으로, 그 중동 평화회의에 연하님이 소개할 때 총재님이신 문선명 하나자 총재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죠. 그래서 부모님을 NGO 단체의 총재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라신을 믿고 있는데 응? 교주다 참부모다 해버리면 기절을 하지. 근데 그 중동 여성이 천정궁 갔다 왔다 그러면서 저 참부모님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틀어 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그렇게 힐링이 늦게 오느냐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끌어안아줬죠. 아주 잘생긴 여성인데 청평 갔다 왔다고 자기가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권 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더군다나 천북궁에 있으면서 어떤 처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응? 감사하고 응? 보다도 더 큰 가치로 어떻게 하면 나타날 것인가, 서로 사랑하는 표현,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부모님께서는 강물은 흘러드는 물줄기를 거부하지 않는 천리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참 부모의 사랑, 하나님이 6,000년간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일편단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사랑의 손길이 있었길래
저희들이 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고 73억 인류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아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3억 인류가 있었지만은 아버님의 한 자손이고 한 아들딸이었고 부모님을 중심 삼은 한 뿌리였음을 세계를 중동을 다녀오면서 더욱 절감하게 되옵니다. 이제는 기원제를 선포하고 천일국을 이루어나가는 이 과정에 온 인류가 참부모를 알므로 말미암아 무지에서 지적인 행복으로 평화의 참 맛을 보고 참 행복함에 젖을 수 있게끔 아버님 운세를 몰아주시는 것을 느낄 적마다 저희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고 나 자신부터 본연의 모습으로 참 부모님과 하늘이 바라보실 때 너는 내가 진정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딸이다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갖추어 갈 수 있는가를 언제나 되짚어보고 되물어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나의 가족과 교회와 나가서는 사회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다운 효녀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성의를 맞이함에 있어서 귀한 말씀과 또 지구가족사랑 1% 운동 바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인류들 앞에 아버님 씨앗을 뿌리는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성껏 아버님 바자회를 열겠사오니 그 위에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청평에서 아버님 회원성사를 위하여 참석하고 있는 귀한 따님들 마음과 몸은 서로 하나로 한 형제로 묶어주셔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불변하며 한 줄기로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자녀들로 한 운명권으로 저희들을 공동 운명체로 함께 축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